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주크. 주크는 산호초의 천국이다. 산호초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산호초의 나라. 이 산호초는 두께만 200m, 둘레 224km에 지름이 40km에 달한다. 열대의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러나 바다 및 산호숲은 해양 생태계의 거대한 정글이다. 지상에 열대우림의 정글 아마존이 있듯 바다에는 주크섬의 산호초가 있다. 이 산호초를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이곳 산호초에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걸까? 적도 부근의 남태평양. 한국에서 괌까지 비행기로 4시간, 그리고 다시 괌에서 2시간 거리를 달리면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주크가 있다. 한국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가 자리한 곳은 주크섬의 동쪽. 2000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설립한 이래 남태평양 해양개발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연중 평균 기온은 30도씨 이상, 햇빛도 강렬하다. 더위 속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남태평양 해양생물자원과 환경조사.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하필 이 멀고도 낯선 주크섬으로 왔을까? 미크로네시아 열대 바다는 광대하다. 미크로네시아의 육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 이르는 700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 경제 수역은 4,300배나 넓은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센터가 자리한 주크섬 일대는 세계 해양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주크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와 산호초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생태계. 한국해양연구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고요. 동그란 환초. 가장 오래된 환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연구가 많이 안 된 환초입니다. 이 산호초가 바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도 가장 높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연구를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위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크섬의 환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화산이 폭발해 바다 위로 섬이 솟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섬 가운데 산호초가 만들어지고 산호초는 자라면서 보초로 바뀐다. 세월이 흘러 화산이 물속에 잠기면 섬이 있던 자리에 환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주크섬의 아침 6시. 조용한 주크섬의 아침을 깨운 것은 센터의 사람들. 연구원들이 부산하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해양생물학자, 한국해양연구센터 연구원 노재훈 박사, 그리고 김동선 박사가 배에 몸을 실었다. 바다로 나가는 길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배 한 켠에 가득한 빈통은 연구물 채취를 위한 시약병.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의 물길을 따라 두 시간여를 올라가는 길. 눈앞에 울창한 정글이 펼쳐진다. 이들은 현재 남태평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어를 연구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하루 두 번 시간대별로 바닷속의 수온과 조류, 염분 등의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바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다. 주크성 해안선은 맹그로브의 군락지다. 그런데 산호초가 이 희한하게 생긴 맹그로브 숲의 덕을 제대로 보고 있다.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면서 산호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맹그로브. 무엇보다 흙탕물을 정화해 산호초에 공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잘하도록 도와준다. 갯벌과 비슷한 역할이다.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이제 그 맹그로브 잎이라든지 육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양물질 같은 것들이 재순환되어서 이제 그 조속에 따라서 타이드에 따라서 외측에 산호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양염이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면서 그런 생물들이 그 주변에 산호초 생태계로 이동되고 또한 영양물질이 이동되면서 주변 산호초 생태계에 그러니까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다. 움직일 순 없지만 엄연한 동물이다. 해파리, 말미잘과 같이 바다의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강장 동물이다.